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80년 원숭이띠 있죠? 이 10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우선 거북도사의 좋은 카드의 운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어디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운이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80년생, 경신생이네? 자, 우선 복채 내시는 거 알죠? 좋아요, 구독 꾹꾹! 거기다 댓글까지도 달아주면 더 좋죠. 그래요. 자,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는 이달에는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정신 1도, 하사 불송이라.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집중해서 차리면은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맹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천둥 번개가 치면 놀라서 넘어지고 헤매고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행운 다내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서 내가 땡기는 거지. 뭐 땡기는 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이런 생각을 일단 해라. 내 배에 힘빡 주고 가슴에 딱 강철 힘 받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일단 이달에는 그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일 얘기해 봅시다. 마음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리고 꼭될것 같아.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방해꾼, 회방꾼이 있네. 자, 결과가 꼭 나올 것 같은데 요 놈의 회방꾼 때문에 결과가 자꾸 느적느적거리고 아유 옆으로 삐딱하게 가는데 참 쉽게 결과를 얻는 것이 아예 어렵네. 그런데 문제는 내 위에 사람이 요게 문제가 돼. 왜? 나와 동료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 아니고 내보다 위에 사람이 자꾸 파토를 놓고 요런 것 같은데 요것을 좀 알고서 갑시다. 자. 근데 지금 내가 진행하는 일이 있거든. 이거 그대로 곧바로 된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뭐 쉬었다 가야 되는지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끝까 한번 멋지게 밀고 나가야지? 아니면 조금 쉬엄쉬엄 또 가야지? 어떻게 되느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밀고 나가려네? 이건 양자야. 이 양자는 한달 있으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또 가름하는 얘기는 해자. 다만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얻을 수 있다. 아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배에 힘빡 주고 한번 밀고 나가 보세요. 자, 다음에 돈 얘기부터 합시다. 돈 얘기는 자, 지금 그러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처음에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고 잔금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투자금을 건지려면은 잔금을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거 뭐 계약금이다 뭐다 이거 다 쓸모없어. 그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잔금이 문제인데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저 위에서 그 풀릴 수 있는 그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풀어주질 않네. 아, 요거 참 이달에 돈 문제가 좀 애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알고서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기다린다는 게 벌써 그렇잖아. 지금 벌써 이게 10월 달 운을 하는데 이달 지나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 올해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자, 어디 한번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아, 있어야 되는데. 아, 참 있다에 한 표, 별볼일 없다에 한 표. 좋은 소식이 나오거라. 어유? 이거 뭐야? 맷길에네. 이것은
여기에 사람 인자가 딱 붙어보는 매끼림자입니다. 매끼는 건 내가 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맡겨라. 마음을 좀 거기 가서 뭐 짝짝꿍을 하든지 딸랑딸랑을 하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어디 여기 봅시다. 어디 여기 봅시다. 아유, 권자네. 자, 저울추 권자예요. 저울추는 뭐냐면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똑바른 지혜를 사용해라 이거야. 설사 당신이 가서 딸랑딸랑을 해도 이게 치우쳐버리면 우리 저 사람이 볼때 뭐야 쟤? 간 쓸개도 지금 나한테 빼주는데 못담시 그러지? 요렇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 제대로 해라 이거지 딸랑딸랑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 좋은 거 하나 좀 주십사 하고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부탁해 가면서 어디 좋은 거 하나 뽑아봅시다. 부미호 같이 하나 모자란데 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이 꼬리 아홉 개 달린 부미호 같이 행동을 잘해라.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요거 요쪽으로 좀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인연 얘기네. 인연이라 사랑이라. 그런데 이러네. 이번에는 돈보따리 쫓아가는 장사꾼. 장사꾼은 돈이 노는 곳에서는 무조건 장사꾼은 가게 돼 있죠. 그런 이제 애끓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도둑질을 하는 놈이나 도둑을 맞는 놈이나 어느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거야. 그렇죠? 도둑을 맞을 놈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이 있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는 놈이 있으니까 도둑을 맞는 놈이 있는 것이고, 요것을 우리가 어디를, 어느 쪽에서 사랑을 더 줘야 됩니까? 자, 도둑놈의 마음을 가져야 되나? 도둑을 맞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나? 우리 거북도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여기서, 자, 요건 도둑놈의 마음, 요건 도둑을 맞는 사람의 마음. 그두 마음이 어떻게 될까? 도둑놈의 마음은 오매. 자, 어쩔 수 없다. 나도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라는 자기 합리화? 이거 있는 것이고, 도둑을 맞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갑이네? 이놈이 대장이네? 너무 좀 싸가지가 없는 건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하나? 너무 갑질 많이 하니까 열받으니까 너좀엿좀 먹어봐라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 더, 이쪽에서 하나 더, 멋진 거 하나 뽑아봅시다, 뭔가? 도! 복숭아 나무 더, 인간의 경지를 넘어라. 영의 경지에 가라. 영의 경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약간 똘끼가 섞인 겁니다. 복숭아 나무 도는 우리가 이제 부족을 쓸 적에 귀신을 쫓는 걸로 뭐 등등의 이렇게 영에 관해서 쫓는다거나 영과 관계되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저런 걸 참고하셔갖고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나한테 이득되게 우리 처신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같이 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